안녕하세요. 룩업스타일입니다. 제가 룩업스타일 이름으로 스타일링 클래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송이니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술을 전공하고 90년대 유명했던 패션 그룹 이모 그룹에서 디스플레이어로 6년 동안 일을 했고요. 결혼과 출산으로 쉬었다가 지금은 개인 맞춤옷을 제작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패션 쪽에서 30년 정도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시는 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옷이 없지는 않은데 모처럼 입고 나가려면 어떻게 입고 나갈지가 고민이고, 두 번째는 결혼식, 졸업식, 입학식, 상영 등 행사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을 때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의 패션 경험의 노하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옷으로 입어보면서 컬러 코디나 아이템 코디, 옷을 구매하실 때 여러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만능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기본 아이템, 블랙 셔츠와 블랙 팬츠를 입고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룩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코디 룩이에요. 블랙 바지와 블랙 셔츠를 이번에는 스카프를 좀 드레시하게 착용하는 방법인데요. 90x90 사이즈고요. 좀 아담하시거나 키가 작으시거나 나풀거리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70x70 사이즈도 괜찮아요. 스카프 모서리의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택 없는 쪽으로 잡아주시고 길게 내리트해주시고 모서리 쪽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추구멍에 끼워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파임에 따라서 길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의에 목파임을 보시고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 단추구멍에 요 모서리 면을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어느 정도 끼워주시면 단추구멍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스카프 길이가 이렇게 고정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긴 쪽을 여러분들 이렇게 카라를 세우시고 목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쉐입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뒤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같이 스카프도 같이 이런 쉐입 같은 게 움직이니까 좀 더 우아한,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실루엣이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덮고 싶으면 이렇게 덮고 이런 쉐입을 그대로 해주시면 어떠세요? 두 번째 코디 룩이에요. 이번에는 스카프를 바지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올블랙의 단조로움을 없애주는 룩인데요. 이 90x90 스카프를 양쪽 모서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양쪽 모서리를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요. 이거를 좀 짧게 해주시려면 반으로 하시고 조금 더 길게 해주신다 그러면 요 정도, 여기 보이시죠? 요 정도 사이에서 바지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찝어주세요. 그 대신 셔츠가 좀 이런 벙벙한 스타일로 돼야지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게 불룩하게 안 나오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나풀거리게, 이 스카프가 여기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방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좀 작은 사이즈로 해주셔서 이렇게 작은 토트백이나 아니면 클러치 정도 이 정도로 코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 스카프가 메인이기 때문에 위에는 아무 장식이 없어줘야지 이게 포인트 되고 멋스럽거든요. 여기도 막 주렁주렁하고 막 액세서리가 돼 있으면 요 포인트가 아니고 투머치
스커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딱 요 정도 스카프에 포인트를 주시면 심플하게 다른 거는 세 번째 코디입니다. 이번에는 70x70cm 스카프로 러플 모양으로 접어서 연출하는 방법인데요. 정사각형의 이런 스카프를 양쪽 모서리만 잡으시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집에 다 고무줄이나 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고무줄이나 끈을 셔츠에 맞는 컬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사이로 넣어주셔서 목걸이처럼 이렇게 연출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길게 해주실 거면 요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중간 정도를 해주실 거면 요렇게 요거는 사이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착용해 보시고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요런 방식으로 해서 카라 뒤쪽으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너무 꽉 조여주시면 답답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목선에 딱 맞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줬어요. 묶어주고 이 쉐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렇게 넓게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좁게 하셔도 되고 얘를 조금 더 빼시면 이렇게 길게 좀 되어지고 뒤로 이 뒤쪽으로 오시면 좀 짧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 요 정도 이 정도에서 살짝만 앞으로 빼볼게요. 이 스타일은 러프 스타일도 조금 여성스럽고 이렇게 길게 했을 때는 뭐가 좋으냐? 제가 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임 갔을 때 솔직히 식사자리 많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괜찮았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려주시면 너무 편합니다. 이걸 넓게 했을 때 또 이런 느낌이고 얘를 좁게 했을 때는 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자켓을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카라 자켓을 되게 좋아해요. 카라가 있으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카라는 특히 스카프 했을 때 여기도 볼륨이 살아있는데 여기에 카라의 그 형태까지 라인이 잡히니까 그냥 보기에 딱 깔끔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카프를 할 때는 노카라 자켓을 많이 입거든요. 이렇게 입어주시면 얘를 좀 스페셜하게 하실 거면 얘를 그렇게 내어주셔도 되세요. 이 쉐입은 그냥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켓 밖으로 이렇게 내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나는 그냥 살짝만 보이는 게 좋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에 해주시되 연출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위아래 정장을 입으면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정장 벗어보고 자켓 벗어보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메워주시면 또 캐주얼한 느낌이 들긴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어디 입고 나가실 때 정말 편해요. 이거가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 너무 화려한 톤이나 그런 걸 하시면 조금 엇말릴 수가 있고 여기가 너무 포커스가 되니까 블랙에 이런 무채색 톤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톤에 맞춰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 스며들면서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네 번째 코디입니다. 블랙 셔츠와 블랙 바지에 방도운 스카프나 이렇게 트윌리를 이용해서 좁은 스카프로 올블랙의 단조로움을 조금 작은 포인트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트윌리 스카프를 가지고 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요 모서리에 단추구멍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빼주세요. 길이는 이렇게 길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짧게 해주셔도 되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언발 느낌이 나는 게 좀 더 예쁘더라고요. 요런 느낌 좀 더 캐주얼스러운 느낌이고요. 요럴 때는 좀 캐주얼 가방으로 요런 거 들어주시고 그냥 손에 걸어주시면 되세요. 그냥 시크하게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에 요런 블랙 베이스에 포인트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느낌의 가방이 있으시면 요 프린트 된 요 블랙 바탕에 이렇게 프린트 되는 거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매치 시켜 주셔도 어떠세요? 좀 세미 캐주얼 느낌이 들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블랙 코트를 한번 입어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요 컬러를 좋아해서 이거는 제가 블랙 올 캐시미어로 노카라로 제가 제작해서 입은 코트인데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백으로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벨트를 한번 매볼게요. 벨트를 매면 요 블랙에 요런 느낌으로 살짝 여기만 포인트 되면서 블랙으로 한번 벨트를 매볼게요. 살짝 클래식한 느낌이죠. 여기다가 저는 연말 같은 데나 아니면 조금 모임이나 특별한 장소에 갈 때는 여기다가 기본은 이렇게 심플하게 해주시면서 백에 포인트를 주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주얼리 백이거든요. 이게 공처럼 된 데 이게 주얼리예요. 그래서 올 블랙에 이 백이 포인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벨트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좀 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벨트 하나 주시면 되게 클래식하면서 이런 거 결혼식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시던 이런 룩 괜찮지 않으세요? 벨트를 풀고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코디룩이에요. 전 옷을 제작하다 보니까 단추 부자재나 액세서리를 많이 구입하는 편인데요. 요 심플한 아까 입었던 블랙 셔츠에 카라 끝에
골드 단추를 달아봤어요. 원래 블랙에 골드 배치가 고급스럽고 또 이 단추 아닌 여러분들은 그런 악세사리 가게에 가면은 작은 블로치 같은 거 요즘에 슬럽스키로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두 개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연출하시면 또 다른 느낌의 셔츠가 하나 더 만들어지거든요. 색다른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 있고요. 골드에 이런 골드 장식에 가방 하나 들어주면 같은 골드로 매치가 돼서 또 다른 느낌의 연출이 됩니다.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연출 룩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팁을 말씀드리자면 트렌드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템들로 소품을 이용해서 살짝 포인트를 주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옷의 코디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코디가 어색할 수도 있으신데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음식도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서라도 입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 보시고 다른 아이템 코디를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방송 때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뵐게요.